you 안녕하십니까 대전선생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근무시황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전략 공덕을 쌓고 저출하고 실물근무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마과정아이돌 후원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027분 네,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위기 돌파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예 지금 환율은 좀 소강상태 금리도 이제 확실한 방향성을 정할 것 같고요 문제는 여기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지수들입니다 잘 판단하셔야 될것 같고 에, 내일 새벽인가요 애플하고 뭐죠? 아마존? 네, 요런 주식들에 의해서 또 중시가 널뛰게 할것 같은데, 잘 팔로우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융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네. 중국도 이제 그 석탄값, 네. 전력 대란 지금 예고가 되어 있고, 일본은행 최악의 연조에도 양적원을 유지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양적원을 유지하면, 결국에는, 일본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견딜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어, 요거를 잘 보셔야 되고 일본 상황. 그다음에 펫. 그래서 요즘에 방파제 제가 환율을 많이 보여드리죠. 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발작을 일으키면 네, 진짜 뭐 약도 없습니다. 자, 네, 페드 긴축 속도 늦출 것 글쎄요. 네, 잘좀 보시고 자 호주도 집값이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치솟는 물가에 영국이 70% 성탄장 관련 지출 을줄 것이다. 네, 자 보시고요. 음. 속도 조절론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렇게 자꾸 하지만 실제로 연준이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이것도 지금 물가가 장난이 아닌데 잘좀 보시고 음. 자 해외 증시 보시면 자 C.S. 크레딧 스위스는 제가 언제 한번 시간 좀 내면 어, 내서 여러분들하고. 어좀 요걸 또 다시 한번 파동 관점에서 한번 볼 예정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버틸만합니다. 잘 보시고 예. 그다음에 에, 메타버스 저거 보고 메타 주가 에, 20%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어, 오늘 저녁에 트리거가 될것 같고 내일은 올랐지 내릴지 모르지만 애플 실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한 중립 정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잘 보셔야 될것 같고 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있죠 음. 중국발 침체에 홍콩 연기금 올해 24% 손실 생각하죠 음. 네. 요동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자 위기설 시에서 전략적 개편 방안 나왔다 자금조달 비용 절감 조직 개편 자 이거는 진짜 지켜봐야 돼요 이 은행이 망하게 되면 예, 전, 전세계 완벽한 퍼펙스 턴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걸로 촉발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제가 나중에 감안해서, 어,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연준, 네, t c h 입니다 자, 11월 일단은 0.75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이 되어 있고요 88%. 문제는 12월 달인데, 어, 여기 12월 달에 여기 보시면, 전주에 예, 0.75가 자이언트가 80%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0.자 저 픽스 탭으로 0.5, 어, 55, 38, 55, 42.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달에 조금 주는 건데 이건 주는 것도 아니죠. 예,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일단은 금리 올라가면 전 세계 모든 자산 시장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말 금리 상황을 보면 최소 5.25에서 5.5까지는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5%가 넘습니다. 5%가 넘으면 회사채 금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그후 폭풍으로 후년도 더 문제고. 그래서 제가 장마감 영상에 IMF 리뷰라고 올렸죠. 보십시오. 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우리나라만 그러냐? 안 그래요. 전세계가 아마 그런 식으로 갈 것이다. 이유는 네,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 그래서 어디까지 가서 자 여러분들 꼭 찾아보세요. 자 금리 올리고 나서 멈추고 내려올 때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올리고 내려올 때, 올리고 내려올 때 이때가 에... 언제죠? 잠깐만요. 이때가 이제 리먼 사태 때죠. 그쵸 그렇죠? 2007년이니까 이때가 딱 컴버블 때맞죠 네. 그 다음에 이때가 대부조합 사태. 그래서 지금 멈추고 금리 인상을 멈춘다, 좋아할 게 아니고 내려온, 너, 내려온다, 환호할 일이 아니에요. 예. 만약에 금리가 여기가 한뭐5.5% 올라갔다가 멈추고 내려올 때 이때 엄청난 폭락이 더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다컨버블급으로 오는 거고 우리나라는 IMF급으로 오는 거다. 그래서 대비를 철저히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유럽 상황을 보시면 유럽 상황이 안 좋아요 좋은 것 같지만 보십시오 0.5% 프랑스 0.7%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영국은 조금 뭐 강부합인데 이거는 별로예요 그래서 지금 선물 상황도 안 좋습니다 나스닥 100과 그 다음에 US 500은 S&P500은 뭐 살짝 강부합 정도 그래서 지금은, 어, 일단은, 음, 주의하자.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호주달러입니다. 올라갈 것 같더니, 어, 위에 윗그림자 생기면서 지금 살짝 눌리는 모양이 나오죠. 은봉으로. 음. 그래서 이쪽에 횡보했던 구간에 저항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호주달러가 왜 중요하냐. 얘는 이머징 시장하고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여요. 코스피도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뭐 필드로 해서 조금 반동을 주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방향은 하방이에요. 음. 결국엔 어디로 간다? 예, 팬데믹 상황 저점까지 갈 것이다. 그 이면에는 달러 인덱스가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110에 머물고 있고요. 주봉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양봉을 깨야 돼요. 확실하게. 네, 근데 지금 다시 또 들어오고 있고, 일봉을 보시면 양봉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셔야 된다. 달러가 그냥 죽는 게 아니고요. 얘는 어디까지 간다고요? 제가 볼 때는 120까지는 갔다가 내려올 것 같아요. 최소 여기. 그래서 만약에 120 넘어가는 흐름 나오면 그때 는 죽었다고 진짜로 복창을 해야 되고요. 유로가 약세. 지금 뭐 피어싱 라인 네. 상승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봉을 보면 네. 여기를 못 넘고 있어요. 네, 또, 살짝, 지금 밀리고 있죠? 네,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유럽발, 금융위기, 재정위기, 뭐, 에너지위기 많이 있는데, 지금 페리티, 일은 회복은 했지만,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거죠. 예, 네, 여기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지금 이제 한몇 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3거래일? 네, 남았는데, 좀 보시고, 네, 11월 달도 문제죠. 음. 자 요거는 파운드와 비슷한 모양이죠 유로랑 네, 그래서 올라오고 있지만 얘도 예, 좀상승에좀 한계를 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문제는 아시아 쪽입니다 어, 달러 위안인데요 얘도 고점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주봉 주범, 주봉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와 완전히 널뛰기 하죠 막 개입했다가 막 다시 샀다가 막 지금 정신 없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네 다시 이렇게 당국에서 개입을 했겠죠. 중국 애들 그러면 다시 올라오고 있다. 아마 이번에 한번 대차게 아주 세게 예, 지금 털릴 것 같아요. 네, 중국 애들 아마 각오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일본 엔화입니다. 자 일본도 개입을 했죠. 국채 팔아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똑같아요.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달러로 방어할 수밖에 없다. 국채 팔아서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 네. 자이 양봉 자 밑으로 못 내려가죠. 그러면 개입을 했지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지금 돈만 낭비하고 있다. 자 햄머 파, 어, 패턴이 생겼고 다시 올라가는 모형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유럽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뭐가 하나 트리거가 터져 버리면 동시다발로 터질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본이 예, 돈이 많은 나라 맞아요. 확실하게 맞는데, 너무 방만하게, 음,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위기에 몰린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부를 쌓았지만, 예, 이거는 한순간에 날아갈 지경에 와 있다. 그래서 지금 국채 팔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 보시기 바라고. 자,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5년 기대 인플레이션 2.56, 네. 조금 내려왔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다 살짝 늘리는 정도지 이게 2%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으로서는 완전히 미치고 팔딱 뛸노릇시죠 그리고 10년 물을 봐도 그래요. 네, 2.44. 10년 물은 10년 후에 물가가 이 정도라는 얘기죠. 얘네들이 항상 안정된 물가 2%를 얘기하지만 그거를 계속 어떻게 해요. 지금 2% 밑으로 안 내려오잖아요. 음.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럼 연준이 과연 스탠스를 바꿀까? 제가 진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연준 물가 못 잡으면요. 미국 망합니다. 예. 그거 아시고 잘 접근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채 10년물은, 자, 주봉에서, 자, 요렇게 지금, 음봉이 생기면서, 자, 누군가는 이번 주 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주봉에서 보면 다이버전스가 크게 발생이 됐습니다 반드시 내려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예 지금 여기 고점 찍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요런 모양을 하고 있죠 네자그 다음에 3개월 물을 보면 요는 정책 금리를 반영하고 있죠 4%그 다음에 2년 물4.44예그 다음에 5년 물4.2네그 다음에 10년 물 아까 4.0 그 다음에 30년물 4.1자 그래서 일본과 중국 애들이 이렇게 국채를 팔면서 예, 예 환율 방어를 했던 것이고 요거 그 다음에 지금은 눈가는 지금 사주고 있다 그래서 요런 상황들을 체크 체크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금리차에서 역전을 보였다는 거죠 얘는 진작에 역전이 돼서 이제 위로 올라올 일만 남았고 그 다음에 3개월물과 10년물을 보면 예, 역전이 돼 있죠 어제 오늘 그죠 예. 바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자 30년 물과 예 네, 지금 5년 물도 다시 살짝 역전. 그래서 원래대로 이제 플러스 쪽으로 갈 건데요. 그러면 월봉을 보시면 네 그죠. 자 그러면 이 흐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침 저녁으로 풍덩 올라가고 풍덩 올라가고 퐁당 올라가고, 올라가고 지금 풍덩 빠져 있는 상태죠.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게 뭘, 뭘 뜻하는 거라고요? 예? 예?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올라가게 되면. 네. 그래서 10년물하고 2년물도 지금 현재 저점을 잡고 지금 올라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과 3개월물은 살짝 이탈이 됐는데 얘도 올라가게 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리먼 사태, 다컴버블대부조업 사태, 지금은 올 버블이 터지게 생겼다. 아주 단순하지만, 네. 예. 그래서 지금 10년 물과 3개월 물이 역전이 됐다는 얘기는, 자, 10년 국채는 장기죠, 장기. 그죠? 장기 물이고, 3개월 예. 물, 3개월물. 3개월 물. 3개월 물은 단기죠, 초단기. 예. 그래서 지금 자금 시장에 엄청난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얘가 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아니, 말이 됩니까? 어떻게 10년물보다 3개월물이 더 많아요. 이자가. 말이 안 되잖아요. 자, 4.18이죠. 그죠? 자, 10년물 얼마예요? 아니, 이게 아니네.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3개월물이 얼마예요? 4.07이죠. 10년물 얼마예요? 4.065. 어떻게 3개월물이 10년물보다 금리가 높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게 역전됐다는 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예. 단기물 자체가 지금 엄청난 뭔가 폭탄을 지금 안고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현상을 보시면 여기도 빠졌다가 금방 올라왔어요. 여기도 빠졌다가 금방 올라왔고, 여기도 빠졌다가 금방 올라왔고, 지금 빠지고 금방 올라올 차례다. 7개월, 1년, 여기는 한몇 개월, 6개월, 예. 여기서는 더 빨리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한 며칠 만에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3개월 물에 대한, 이 단기 채권에 대한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생겼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역전 현상으로서. 말이 안 되는. 진짜 이거는 이상한. 어떻게 3개월 물이 10년 물보다 금리가 높아요? 예. 미친 거죠. 예. 이런 시, 이런 설례가 많이, 이 팬데믹 사황 여기 리만 사태, 딱한 버을 대부조합 사태. 네?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역전 현상 이후로 엄청난 어마무시한 일들이 터지더라 네. 그래서 지금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폭탄이 한 서너 개 이렇게 지금 터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지금 유가를 보시면 유가도 지금 난리 났어요 87달러에요 80달러 90달러 사이 이러면 완전히 물가는 물 건너간 겁니다 예, 상당한 부분을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요. 자, 비트코인 보시겠습니다. 올라가는 척 하다가 지금, 네, 2만 달러 지금 돌파 다시 했지만 믿을 게못 된다. 네. 예, 왜 그런지 아시죠? 예. 이거를 완전히 극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이 저항이 얼마나 세면, 자, 이 저항, 저항을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심부죠. 그죠? 예.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자, 1 구간, 2 구간, 3 구간, 4 구간. 그러면 지금은 얘가 몇 달째 이러고 있죠. 예? 한네 달, 다섯 달째. 그러면 여기도 못, 돌를못 하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내려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예,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 falling t method. 예. 그래서 하락 3법. 그래서 지금 켜고 여기서 개비작되고 있는데, 예, 헤매고 있는데, 당연히 얘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 왜? 자, 비트코인 시장은 딱 하나만 본다고 그랬습니다.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안 들어오는데 얘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희망, 여기서 희망고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않고, 지금. 그래서 연준이, 예, 어떤 스탠스가 더 확실해지면 폭락으로 갈 것이다. 그럼 결국엔 뭐냐, 예, 요게 이제 IPO 시장이죠. 선차트.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요게 뭐죠? 네, 나스닥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스닥이 조금 위에 있지만, 반드시, 어떻게 한다? 따라간다. 어디를? 네. 비트코인과 IPO 시장을 따라가더라. 네.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11월 달부터. 예. 네.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음. 그래서, 자, 여러분들 희망고문, 여기서 이렇게 뭐, 긴다고 해서, 뭐, 상승이 어떻고, 뭐, 좋아질 것 같고, 뭐, 그거는 다 무시하시고, 연준의 말을, 연준의 말을 집중하시라. 연준이 뭐라고 하면요? 네. 자, 우리 돈 풀게. 그러면 그때부터 사도 돼요. QE.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면 돈을 푼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네. 지금 돈 풀기를 바라고 있는데, 전혀 그거는 네, 근거가 없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다우 지수, 선물 지수입니다. 현재 50이고요. RSI. 지금 내려오는 와중에 있었고, 지금 여기 네, 리먼 사태를 대자뷰하는 네, 듯한 모습이지만 워낙 이번 달에 세게 올라왔어요. 잘 판단하시고요. 자 주봉을 보시고 네, 심지어는 여기 자 어, 200주선의 지지를 받아서 붕괴시켰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금 네, 22일 주까지 돌파한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 고점 도전하는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다운은 나름 쌩쌩해요. 예, 네, RSI 값도 주봉에서 51입니다. 이러면 살짝 단기 상승을 노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고 뭐 살한 말씀은 아니고요. 자, S&P 500 보겠습니다. RSI 48이고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고 네, 지금 피어싱 라인. 네. 그래서 키스 오브 더 뽀뽀 패턴이 적용이 되고 있고 자, 주봉에서는 네. 20주에 딱 걸리는 모습. 보이시죠? 걸렸죠, 여기? 예. 네. 그러면 얘는 21주, 20주의 예, 저항. 그래서 지금 조만간, 앞으로 이제 몇주 후가 되면, 이거 네, 데드크로스 날것 같은데요. 200주와 예, 21주, 20주, 데드크로스. 예, 물론 이제 120주도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데드크로스 나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요 예, 보세요. 46이죠. 못 올라가죠? 음, 반등도 세게 안 된다. 잘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나스닥. 네, 현재 지금 RSI 43이고요. 네,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네, 완벽하게 지금 하래, 하락, 하락 주세로 가고 있고, 여기 보시면 5개월 선의 저항을 정확하게 받고 있죠. 주봉을 보시면, 네. 자, 지금, 어 이제 확실한 역배열들이 진행이 되면서 20주의 저항부도 받아가면서 내려오고 있고, 지금 도치 캔들이 뜨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스닥이 취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목들이 큰 종목들이 여기 많다 보니까 별로예요. 그죠? 음, 그래서 앞으로 몇주 동안 다음 달, 12월 달 상황을 잘 지켜보시고 추세는 확실하게 하락 추세가 맞다. 하락하고 반등 주고 하락하고 반등 주고 하락하고 반등을 주려고 했는데 예, 실적 때문에 다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린 우리 주식은 언제 한다? 정배율일 때만 한다. 자 이런 역배율일 때는 절대로 접근을 안 한다. 그 원칙만 지켜도 까일 일이 없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한 30, 한7% 8% 빠진 상황인데 앞으로 그만큼 더 내려갈 거라는 판단은 전 있어요. 여러분들, 예, 자잘 판단하시고. 어,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동상으로는, 에, 저는 이제 뭐를 보고 싶냐면, 자, 여기서 지금 A파, 그 다음에 여기 B파, 현재 C파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8,000선, 기본은 갈 것이고, 7,000,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4,000. 이렇게, 에, 저는 하락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동대로, 어, 지표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취약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 만자 만을 붕괴하면 여기 이 만을 붕괴하게 되면 예, 급전직가 내려갈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금을 좀 살짝 해야 되겠죠. 자 금은비인데 금은비도 지금 네. 2011년 최저점 찍고 지금 어, 이, 2020년 최고점을 찍고 나서 A파, B파, 지금 C파가 진행 중이고 얘는 한 40정도 본다고 그랬습니다. 얘가 40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은값이 폭등한다는 얘기고요. 자그 다음에 우리는 네, 보험 차원이라고 그랬고 실물 구문이 중요하다. 이유는 자, 이번에 오는 어 버블 붕괴는 거의 대공황급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오게 되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금과 은 밖에 없다. 실문.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자유죠. 네, 지금 금 살려면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네, 조금씩 모아놓으면 나중에 네, 진짜 우리의 군용줄이 될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주 먼 미래를 보고 어, 투자라기 보다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2천선 넘어갈 때 그때 이런 거 ETF 하세요. 이런 거. AGQ나 뭐 UGL이나. 금값이 2,000달러가 넘어갈 때, 조만간 달러의 강세가 꺾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경기 침체로 확실하게 들어가는 시기가 될 때, 그때가 되면 금값은 거의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얌전하게 있지만, 조만간 금값은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이고, 만약에 2000달러, 2500달러, 3000달러 가면 내가 실물 금을 사고 싶어도 그때는 못 삽니다. 너무 비싸서. 지금도 비싸긴 한데 예, 앞으로 향후 3000달러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라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소량씩 한 돈, 10g 돈을 모아서 쌓아 두시면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나중에 예, 대가로 돌아올 것이다. 아니면 안 와도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물려줘도 되고, 우리 노후 자금으로 써도 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을 보면, 은도, 어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죠. 50달러까지 갔었는데, 지금 현재, 자, 19달러죠. 20달러. 그래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네. 물론, 여러가지 뭐, 세공비다, 뭐에다 이렇게 비싸긴 하겠지만, 앞으로 얘는 지금 100달러 이상 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이게 현물이죠. 그래서 지금 19달러. 예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그래서 상승 거래량 증가했고 하락할 때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걸 봤을 때 이쪽의 세력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면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대공황급이 올 수도 있다. 온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실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공부하시고 투자는 각자 알아서 네,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한번 클릭 부탁드리고요. 자, 커피 후원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제 영상 제작과 아이들 후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